제가 한두 가지 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아까 그 김은수 이사님 그 단수 후보 대세론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셨죠. 모두 발언해서. 예,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 혼자서 대세론을 부과하다 보면 내년 대선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런 취지죠. 예. 그래서 복수 후보를 경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지금 그동안 김은수 지사도 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도전할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언론에 의해서 거론이 많이 되어 왔죠. 출마합니까 내년에? 아직까지 뭐 그런 결심을 가지거나 몇 달 중에 하실 겁니다. 그런 말씀드릴 정도는 총선 전에 결심을 가부간에 할 계획 없으신가요?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할지 안 할지도 정해진 게 없고 언제 할지 안 할지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이제 계속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. 잠재적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와 계시는 정몽주 예. 대표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도전하셨으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몽주 대표님은 도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여러 차례 하셨죠 이미. 잠깐 제가 기회 드릴까요? 예.